올림포스 2의 1강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 서비스는 우리가 저장할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지만 요거는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의 그 저녁 뭐 토요일 6시부터 7시까지의 좌석이라든가 혹은 비행기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5분 전에 딱 비행기표 사갖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비어있는 좌석 요런 것들은 inventory 즉 저장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은 그래서 예약을 미리 하면 되게 싸요.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 예약을 6개월 전에 한다. 우리 인생은 잘 모르는 거지만 6개월 이후에 뭐 나는 유럽 여행 갈 거야. 그래서 비행기표 사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최악이 뭐냐면 떠나기 직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시 비행기인데 왔더니 이미 비행기가 갔어. 다음 빠른 비행기가 뭐예요? 그러면 항공사는 웃으면서 얘기하죠. 4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일 비싸. 어떻게 할 거야? 그거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내용 확인해보면서 가겠습니다. Like it. 출발. 재화와 달리 서비스는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비스란 단어하고 그것은 서로 반대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학 내지는 우리 마르크스 경제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보면 재화와 서비스 이런 두 가지라는 개념을 합해서 커모디티 상품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우리가 노동을 지불할 때 뭐 물건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우리 그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의 비율은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됩니다. 대신에 그들의 성공과 그 생산과 consumption 그 소비는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단어 simultaneously 동시에라는 단어입니다. simul이라고 하는 건 뭐 문제집 이름도 있지만 simulation 하면 동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ame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simultaneously 동시에라는 뜻이죠. firms that provide service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must maintain enough capacity to meet peak demand periods or they will face a physical backlog of customer.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peak demand period 의역해서 최고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를 meet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티켓 링크 같은 데 가서 뭐 콘서트 티켓 사본 적 있어요? 그때 느려요. 하지만 됩니다. 혹은 느려도 아 좀 이따가 하세요라든지 느렸는데 이거 확 컴퓨터가 막 날아가 버리고 완전 다운돼 버리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학원에 예를 들어 학생들이 100명이 온다. 그럼 좌석이 1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100명이 오진 않지만 그렇죠. 헬스장에 보면 러닝머신 다 놀고 있잖아요. 너도 안 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러닝머신 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러닝머신이 많아? 그런데요. 예를 들어 뭐 토요일 저녁이라든지 뭐 월요일 저녁. 사람들이 월요일 날은 되게 성실해지잖아. 월요일 저녁에 뭐 꽉 차 있는 거야. 와 이게 피크 디맨드지.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한 숫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 or 그렇지 않으면입니다. 여기 있는 or에다 체크하고 그렇지 않으면으로 뜻을 쓸게요. 접속사로 쓰여지는 or이 중간에 또는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적 개념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and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라는 의미는 그러면 정도로 이제 부드럽게 연결된다면 여기선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로 적혀있죠. 그렇지 않으면 physical backlog 소비자들의 마구마구 밀려오는 것 아래 적혀있을 거예요. backlog 아래 적혀있죠. 행렬 그 미처리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막 계산도 못하고 막 여기 설렁탕 주세요 근데 막 설렁탕 안 나가고 막 김치 언제 나옵니까 막 그러고 여기 1인분 추가요 난리가 나는 거죠. in the case of air trouble 비행기의 경우에는 You can fly during peak period. 만약에 당신이 제일 사람들이 많은 기간 동안 날아간다면 의역해서 비행기를 탄다면 이란 뜻이죠. 출발 언제가 제일 많다? 금요일 저녁. 도착이 언제가 제일 많다? 일요일 저녁이죠. 오케이? 그런 시간에 딱 가면 You will join a queue of waiting the fellow passengers waiting in line. 너는 어떤 queue, 명사로 줄입니다. fellow passenger니까 우리 동료가 되는 사람들이죠. waiting line to check their luggage. 자신들의 짐을 체크하기 위해서 줄에 서 있는 동료들, 동료 그 승객들의 선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의 줄에 당신이 포함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죠. 당연하죠. 딱 줄 서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To reduce the backlog. 근데 이런 미처리분, 사람들이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미처리분을 줄이려면 most service delivery systems, 대부분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들은 use reservation appointment, 예약과 약속이라는 시스템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쫙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미리 핸드폰에 그런 게 있어요. 에어포트 미리 체크인. 그러니까 미리 체크인을 하는 거예요. 나 짐 몇 개 있고 나 그렇게 하겠다. 그 왔다라고 하는 걸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 막 줄 서 있는데 뭐 여행사들 이렇게 막 노란 풍선 들고 있고 막 여기 따라오세요 뭐 이렇게 우르르 갖고 있는 사람들 말고 자유여행하는 사람들 그거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미리 예약했다는 건 나 이거 저 두 명이고요 짐 요거예요 됐죠? 그러면 바로 해줍니다. 왜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켰잖아요.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죠. 왜 안 끝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서비스는 결국 time perishabl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믿어주실 거죠?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perish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perish 빨이 말고요. perish는 동사로 사멸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사멸하다. 사멸이라는 것 자체는 죽어서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perishable 하게 되면 시간이 맞게 시간으로 점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는 것의 속성을 얘기한 것이죠. 시간은 결국 time, 서비스는 시간에 따라 소멸 가능하다. 극장에서의 비어있는 공간이나 비어있는 좌석이나 비어있는 호텔 방은 절대로 never be available again for that particular play. 바로 특정한 바로 그 연극이나 바로 특별한 그날 밤에 이용 가능할 수가 없게 된다. Which demonstrate 그러다 보니까 why services cannot be inventoried or stored for later use.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서비스는 나중에 사용되기 위해서 저장되거나 혹은 inventoried 저장해서 이렇게 쌓아둘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볼쇼이 발레단이 왔어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왔는데 뭐 두 명이 비어있습니다. 그럼 내일 오세요 이게 되냐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죠. Services cannot be transferred or reused. 혹은 but be sold directly to a customer 적혀있죠. 서비스는 전달되거나 reused, 재사용될 수가 없고 오히려 must be sold directly,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팔려야 된다라고도 적혀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설명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치부터 여기까지를 관계사, 그리고 우리 스크린 위로 올려서 좀 볼게요. 여러분이 잘 알만한 관계사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WH하고 콤마에다가 분홍색 칠했네요. 왜 썼죠? 예,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 용법이라 하는 것은 뭐 계속한다 이런 게 아니라 숨 한번 쉬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숨 쉬라고. 그래서 콤마가 존재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딱 끊겨졌다는 거지. 그 다음 WH로 출발하고 있죠? 얘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 WH로 출발하게 됩니다. who나 which, whose 같은 것만 되죠? that은 안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숨 한번 쉬고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아 근데 그건요? 라고 설명하는 거죠. 호텔에 비어있는 방 혹은 그날 밤에 연극에서의 비어있는 좌석 같은 건 절대로 다시는 이용하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은 설명하는 거고 why 이하를 설명해 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은 why 인데요 why 부터는 demonstrate 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why 라는 뜻은 관계 부사도 되지만 여기서는 해석을 왜 라고 해석하는 게 맞네요. 왜 서비스들이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되거나 혹은 inventoried 저장되고 혹은 축적되거나 창고에 쌓아둘 수 없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설명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문장 완전하죠? 네. 그래서 관계부사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의문사로 보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으로 해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재밌고요.
반대말에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저는 1강의 이 두 번째 지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휘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미래에 아주 창차라 훌륭한 점이 생길 거예요. 아시겠죠? 1강의 2번 여기까지입니다.